곤충을 자살하게 하는 연가시. 오늘은 연가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가시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별의별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숙주의 내장을 잡아먹어 좀비 상태로 만든 뒤 물가로 가도록 유도해서 자살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반만 맞는 소리입니다. 연가시 곤충의 학명은 고디스 아쿼티쿠스입니다. 곤충의 몸에 기생하는 가느다란 철사 모양의 유선형 동물로 몸 길이는 약 10에서 90cm 정도인데요. 연가시는 젓갈색 또는 암적색, 누런색 등을 띠고 있습니다. 연가시는 전 세계에 250여 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웅덩이, 영모, 계곡, 호수 등 많은 곳에 서식하는데요. 성체가 되면 기생하던 곤충의 몸에서 빠져나와 물이 있는 웅덩이나 개천 등에서 서식을 합니다. 포낭 형태로 물속에 사는 모기 유충이나 개구리 등의 생물체에 붙어 있다가 성충이 된 모기를 잡아먹은 곤충이나 물고기 등을 통해 감염되고 있습니다. 숙주의 몸속에 들어가 장기 속에서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가시는 성충이 될수록 많은 양의 양분을 섭취하며 숙주 곤충의 극심한 갈증과 빙사 상태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충이 어느 정도 자라 성체가 되어 산란기를 맞을 때쯤이면 신경조절 물질을 분비해 숙주의 뇌를 조종하게 됩니다. 뇌를 조종당한 곤충은 물가로 뛰어들어 자살하고, 이때 연가시는 숙주의 생식기과 뇌구나 곤충의 배면 등을 뚫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연가시가 어떻게 숙주의 뇌를 조종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단지 숙주를 물로 유인하는 신경조절 물질을 분비한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연가시 곤충이 다시 숙주의 몸에서 빠져나오며 물에서 생활하다 교미를 통해 산란한 후 죽습니다. 한 번에 수백만에서 수천만 개의 알을 낳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유충이 됩니다. 거의 모든 물이 있는 환경에서 발견되는데, 물속에서 부화한 유생은 가시가 있는 주둥이가 있는 형태로 먹이 사슬을 따라서 숙주에 기생생활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숙주가 물속에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육상에서 서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생활사가 밝혀지지 않은 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태 연구가 필요한 연가시입니다. 연가시는 사막위선충, 철선충, 철사벌레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뱀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뱀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입니다.